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번에는 티맵하고 연동이 되는 진짜 HUD를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티맵이 유리창에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또 다른 앱을 깔아야 돼서 그 맵을 켜야 되는 뭐 이런 제품들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국내 유일 티맵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티맵 플러스 HUD입니다. 진짜로 티맵이 내 유리창 앞에서 나와요. 진짜예요. 어그로 아닙니다. 아, 사실 요 티맵 다들 아시죠? 이 맵은 진짜 우리나라 2천만 국민이 쓰는 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 앱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설치해서 하게 되냐면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티맵 HUD만 검색을 하면은 바로 요 어플이 있어요. 요 어플만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어플로 들어가서 이 티맵 기계와 최초 1회만 연동해주시면 돼요. 요 HUD 연결 눌러서 요 연결되고 오디오 연결까지 바로 이제 그 티맵하고 연동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럼 이거 차에 탈 때마다 매번 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매번 차에 탈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최초 1회만 해놓으면은 앞으로 는 그냥 차에 타면 저절로 이게 실행이 돼요. 백그라운드에서도.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또 얼마나 또 연동성이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일부러 스티커를 안 붙이고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유리창에. 그래도 잘 보이죠? 잘 보여. 그리고 평상시에 대해 목적지 설정을 안 하면 저렇게 속도랑 시계는 나와요, 계속. 진짜로 우리 모두가 원하던 영혼 아니었습니까? 진짜 티맵이 저 유리창에 나오는 거. 지금 제가 요 맵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앞에 유리창을 같이 띄워놨거든요. 지금 이 일체감 어때요? 지금 곧 좌회전, 저 왼쪽에 바로 좌회전 나오나요? 바로 좌회전. 지금 이 잠시 오차도 없이 아예 똑같이 나와요, 티맵이. 이거 티맵에 나오는 아이콘 그대로 저 유리창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핸드폰을 볼 일이 없는 거죠. 전방만 보면 돼요. 606m 앞에서 우회전, 저쪽도 똑같아요. 598, 592 지금 똑같죠? 어때요? 지금 똑같이 가고 있나요? 일체감이 장난 아닌데요? 소리까지! 아, 어때요? 지금 요 기계에서 티맵에서 나오는 그 언니 목소리 바로 들리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는 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전방주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HUD가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는 차들이야 상관없지만 이렇게 보다가 여기가 길이 이렇게 막 조작하다가 와! 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이제 우리가 늘 쓰고 다니는 티맵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앞만 보고 다니면 잠시 후 우회전. 진짜 너무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콘까지 똑같이 나오니까. 자, 이제 곧 교통정보 수집 구간, 저쪽에도 이제 교통정보 수집 구간이라고 떴죠, 저쪽에. 그리고 이제 저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지하차로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어때, 아이콘 똑같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티맵을 좋아하는 거야? 아, 일단은 티맵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험료 할인. 왜냐면 티맵에 운전 점수라고 있거든요. 요 티맵 운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앱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티맵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태껏 다른 보여드린 거는 티맵 API와 연동되는 뭐 그런 다른 앱들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진짜 찐 티맵이 요 유리창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너무나 환호할 만한 일이죠, 진짜. 이거 저 또 재벌집에서 이거 최초로 좀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한문철 변호사가 인증한, 나도 그분이 하는 거 좀 잘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지금 최초로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0km 신호가속 구간, 저기도 똑같이 뜨죠? 아예? 저기도 보이나요? 저런 식으로? 아, 저는 되게 편한 게 요 아이콘이랑 똑같이 나와주니까 원래 생소한 아이콘이 나오면 또 헷갈리잖아요. 요런 점이 기존에 티맵을 쓰신 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존 티맵과 똑같이 과속 단속, 뭐 속도 위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완벽히 다 표현을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지턱까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얘가 다 얘기를 해주고 똑같이 유리창에 표시가 돼요. 정말 이 제품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달려왔나?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퍼를 걸고 진짜 초강추입니다, 진짜 이거. 아, 그래, 진작에 찐 티맵하고 이렇게 됐어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내가 목적지를 찍지 않아도 속도와 요 음성 이런 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 GPS처럼 이렇게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면요, HUD가 없는 차들이 아직도 많아요. 요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트럭이라든지 아직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도 당연히 HUD가 꼭 필요하지만 초보 운전자분이나 아니면 고령 운전자분들, 아니면 좀 어린이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운전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너무 편해요. 정말 전방 주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도 티맵을 유리창에 띄워주진 않아요. 기존에 깔려있는 내비게이션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난 티맵이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섭이 생기지 않게 딱 설치를 해가지고 보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그 어머니 차인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분들은 사실 티맵 말고 몰라요. 킬 줄 몰라. 그리고 저거 설치해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세팅 제가 아주 편하게 딱싹 세팅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 티맵 켜고, 왜냐 보험료 할인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세요.
밑에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 운전하다가 목적지를 막 바꿔야 된다거나. 그럴 때 또 조작하다 위험할 수 있지? 걱정하덜덜 말아. 아리야, 다산 정약용 도서관으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1번 정약용 도서관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봤냐고요? 진짜 편하겠다. 내가 앞만 보고 가면서 팀앱에다 아리아 부르고 어디로 안내해줘 하면은 바로 얘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저 유리창 봐봐요. 바로 목적지로 똑같이 안내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리 반사 스티커를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운전할 때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좀 살짝 좀 이제 초점이 안 당기게 잠기는데 여기가 이제 보이죠? 주정차 금지 구역이야. 우리 촬영한답시고 잠깐입니다. 주정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벌금 딱지 날라오는 거예요. 아, 저런 것까지 한 번에 표현해 주는구나. 다 너무 좋네. 낮에도 잘 보였는데 어두우니까 더 잘 보인다. 아, 이게 고의도 LED로 낮에도 밤에도 비 오는 날에도 이게 선명하게 특히 조도 센서로 야간 주행 및 터널에서 밝기가 저절로 다운이 돼. 그리고 또 눈뽕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LED 표시를 막아주면서 눈부심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는 안 붙였는데 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반사 필름까지 좀 붙일 수가 있어요. 아니, 막상 또 이런 제품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반사 필름을 안 붙이더라고요. 유리창이 좀 더러워진다고. 근데 저희도 지금 똑같이 해보고 있는데 안 붙여도 됩니다. 진짜 이게 카메라엔 안 당겨서 그렇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가장 많이 댓글 받았던 질문인데, 형님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로 연동해서 팀앱 틀어도 됩니까?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여기 연동이 돼서 유리창이 나온다고요. 그건 진짜 최초 아니야? 맞아요. 핸드폰으로 굳이 안 켜놓고 여기에 화면에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해서 화면으로 팀앱 틀어놓은 다음에 전방 보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딴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되는, 야, 팀앱 HUD 플러스. 이 제품은 진짜 최초답게 어마어마한 성능이네요. 이거는 내 주위 지인들이나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 놔드려야겠는데 정말. 요 제품 제가 진짜 감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HUD 기계 한 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핸드폰을 다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차를 타서 저 HUD를 연동을 해도 다 할 수가 있게끔 여러 대 연동. 그러니까 이런 편리한 점도 있고요.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요 팀앱 HUD 구매하시면요, 일단 할인 혜택과 더불어서 미끄럼 방지 패드, ACC 케이블, 듀얼 포트 시거체까지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란에 제가 요 팀앱 HUD 드디어 팀앱하고 연동이 된다고요. 이 제품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정말 HUD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제품을 홈쇼핑에서 최초 공개했을 때도 바로 완판이 됐다 그럽니다. 그렇게나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유튜브 중에서는 저희 또 재벌TV가 최초로 이걸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오직 이 링크를 통해서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 팀앱 플러스 HUD 설치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 없는 그날을 위하여. 이상 재벌이었습니다.